나는 행복하다. 아니다, 나는 안 행복하다. 좋아, 크게. 아니 무슨 또 트레일 러닝을 한다고요? 그거는 또 못할 줄 압니까? 이제 운동은 제 일상이자 저의 전부입니다. 오세요. 트레일 러닝. 제발 와요. 제발 절 좀 힘들게 해주세요. 제발. Please. PLZ. 사실 제가 장비충이에요. 그래서 트레일러닝 할 장비가 있어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사봤습니다.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선생님 나 어디 있는지 아예 몰랐잖아.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저 저기서부터 달려왔어. 미수 씨 할 수 있어. 다시 이제 평지에 나타났다. 트레일 러닝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뒤에 있는 배경이 어떤 곳이죠? 맞아요. 이렇게 오름이나 이런 산길을 달리는 거를 트레일 러닝이라고 해요. 트레일 러닝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닥에 돌도 있기 때문에 발목이 위험할 수 있어서 발목을 잘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지금 저만 뛰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다 뛸 거 아니에요? 화이팅! 오세요. 다 같이. 왜 흔들어? 왜 도리도리야? 왜 도리도리야? 네. 발목은 둘, 셋, 넷. 내 무게를 실어서 살짝 꾹꾹꾹 눌러주고 네? 발등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오. 트레일 러닝을 하면 무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쭉. 엉덩이를 오. 하늘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하늘로! 준비되셨나요? 네, 됐어요! 땀 흘릴 준비되셨나요? 준비 끝! 그럼 이제 가볼까요? 네! 파이팅! 오늘 몇 분 페이스로 가나요? 아, 산에서는 그런 네. 페이스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 페이스가 중요하지 않군요. 당연하죠. 그냥 몸 가는 대로, 발 닿는 대로. 좋았어. 빨리 달리고 싶을 땐 빨리 그렇죠. 달리면 됩니다. 오, 그게 약간 트레일 러닝의 장점인가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오르막길을 잘 달리는 사람도 있는데 내리막길을 더 잘 달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거 음식도 기호에 맞춰서 먹는 것처럼 산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자연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트레일 러닝이 막연하게 아씨 벌써 힘든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신청하고 있는 건가? 아직 야씨 이게 뭐야? 이제 여기만 가면 오르막길이 끝일 수 있잖아요? 아니요 몰라요 가봐야 알지? 아, 가봐야 아는 거야. 할 수 있어. 와, 근데 진짜 살면서 이런 언덕을 뛰어 올라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방금 온 길은 근데 조금 아스팔트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트레일 러닝의 묘미는 흙길을 달리는 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 돌을 밟을 때 느껴지는 소리들이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소리요? 네. 들어볼까요, 좀?
오. 자박자박. 오, 뭔가 뭔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리예요. 오, 그런 것 같아. 아, 이렇게 이제 다시 평지도 나오면 조금 쉬워지고. 네, 맞아요. 아, 나 오르막길 잘 올라왔다. 아. 나 힘들었는데. 뭔가 보상받는 느낌? 오, 그 맞아요. 와, 와. 아, 이제 오르막길이 나왔어요. 아, 또 오르막길이에요? 아, 아직 저기 멀리 보이는데? 아, 잠시 오르막길 가겠습니다. 아. 제가 말하는 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아유. 제가 저한테 쓰는 팁을 에. 우선 오르막길이 있으면 저 오르막 끝을 보면 안 돼요. 최대한 저는 한 앞사람 발꿈치 본다는 느낌으로 45도 정도 내려서 여긴 평지다. 자기 최면? 내를 속여야 돼. 아니 자기 최면이야. 그리고 아까 민수 씨가 종아리도 당기고 허벅지도 당긴다 그랬어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오르막이니까 앞꿈치로 아. 뛰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 종아리도 부하가 되고 그죠? 허벅지도 당연히 아파져요. 아. 그래서 당연히 달릴 땐 앞꿈치로 가지만 뭔가 뒤꿈치도 닿는다는 느낌만.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앞꿈치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아. 이것도 그냥 뭔가 그런 느낌만 가져가는 게 저의 꿀팁입니다. 갑니다. 아, 이거는 야, 나는 안 힘들다. 안 힘들다. 내 다리는 튼튼하다. 내 다리는 튼튼하다. 나는 행복하다. 아니다, 나는 안 행복하다. 아, 다 왔다, 행복하다. 다 왔다. 다 왔다. 아, 얼마 안 남았네. 한번 걸으면 계속 걷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죠? 계속 뛰어줘야 돼요. 조금 뛰어줘야 되죠? 네. 가파른 길도 오. 발을 쭉쭉 하면서 뛰는 거 맞죠? 민수 씨? 맞아요. 뛰고 근데 이렇게 천천히 뛰나 걸으나 비슷해요. 자, 화이팅 화이팅. 저 사람도 똑같아요.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다 왔어요. 아, 이제 하늘이 보여요. 어, 하늘이 보여. 하늘이 보이면 정상에 닿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쉬면 더 힘들어. 가자. 화이팅! 우린 할 수 있다. 나는 나약하지 않아. 나는 나약하지 않아. 이 정도 뛸 수 있어. 화이팅! 가자! 와! 와, 멋지다! 아! 좋아, 크게! 좋아. 이렇게 힘들어야 힘을 넣는 거죠. 어, 민수씨 저기 봐봐요. 아직 좀만 걸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그 내리막이 엄청 쉽겠다. 어, 맞아요.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데 보는 거를 멀리 보면 안 돼요. 네. 가까이 봐야 돼요? 가까이 보다가 잠깐 멀리 보다가 다시 가까이 보고 저기 멀리서 어, 저기에 돌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그 돌에 내가 가까워지면 아, 여기 돌 있었지 한번 확인하고 조심해서 가고 여기는 바닥에 돌이 없잖아요. 그런 길 그리고 이렇게 가파른 길은 일자로 쭉 내려가면 속도가 너무 빠르겠죠. 네. 그래서 살짝 꼬불꼬불 느낌으로 꼬불꼬불? 어, 꼬불꼬불 길은 아닌데 네. 내 몸을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그 옛날 어지러워 그 옛날에 축축 뽑아듯이 이거 이걸로 간다고 갑시다 출발 약간 옆으로 갔다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앞에도 봤다가 내 밑에 봤다가 내 밑에 봤다가 밖을 봤다가 내 밑에 봤다가 오 너무 신나다 야 신나 야 나는 행복하다 이거 때문에 산 오르는 거예요 야 이거야 바로 이거 어, 왜 이렇게 빨라? 우와! 진짜 멋지다! 아니! 우와, 이거 대박이다, 근데! 우와!
우와 대박.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사진으로 좀 남겨야겠다. 사진도 좀 찍고 가요. 좋아요. 이게 바로 제주예요. 우리 엄청 멋진 곳 도착했어요. PD님, 작가님, 감독님 이거 찍었어야죠. 숨을 의식적으로 천천히 쉬어야 돼요. 오, 아주 좋아. 여긴 총총 걸음. 총총총총. 찌는. 복복을 짧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내리막 때. 복복을 짧게. 우와. 야 이제 끝이다. 우리 처음 시작했던 곳이에요. 네. 지금 끝인 거죠. 우리 오늘 갱부러는 끝이니까. 우선 길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볼까요? 잠시만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로 오세요. 건너 오세요.